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피 채널입니다. 오늘은 7월 3주차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살펴보고 요즘 인기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3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5위는 돌격기사단입니다. 6월 16일에 출시된 돌격기사단은 다양한 기사단을 수집하고 장비를 제작하며 몬스터를 잡고 자동으로 강해지는 방치형 RPG 장르 게임인데요. 도트나 3D 그래픽은 아니지만 심플하고 깔끔한 그래픽이 특징이면서 오류를 클릭하여 만든 무기들을 합쳐서 상위 등급의 무기를 만들고 다양한 강화와 스킬 마스터리 등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할수록 강해지는 나만의 기사단을 만들어내는 게 꿀잼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쿠폰과 이벤트 등을 통해 아이템들을 퍼주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과금 없이도 재밌게 즐기기 좋아서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4위는 데빌 슬레이어입니다. 작년 6월 9일에 출시된 방치형 RPG 데빌 슬레이어가 출시한 지 1주년을 맞아 신규 서버를 오픈하고 다양한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면서 인기 차트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끝없이 몰려드는 적들을 처치하고 성장해가는 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으로 장시간 게임을 해도 쉽게 피곤해지지 않도록 깔끔한 그래픽과 UI가 눈에 띄는데요. 레벨이 오를 때마다 주어지는 스탯 포인트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데빌 슬레이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게임 내의 분위기도 다크한 편이라 취향에만 맞는다면 재밌게 찍먹하기 괜찮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나온 지 1년이 넘은 게임인 만큼 게임 방식이 요즘 방치형과는 다르게 조금 올드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는 로드9입니다. 7월 12일에 정식 출시한 로드9은 스마일 게이트에서 배급을 맡은 대작 MMORPG 게임인데요. 리니지라이크 장르이지만 착한 과금 모델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임인데요. 고퀄리티 그래픽이 특히 돋보이고 캐릭터 레벨이 아닌 무기 레벨이 존재하는 신선한 레벨 시스템이 특징으로 검과 방패, 대검, 단검, 전투방패, 팔, 지팡이, 석궁, 전투봉, 맨손 등 다양한 무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무기를 성장시키며 무기 스킬과 어빌리티 스킬을 배워서 나만의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재미가 있고 퀘스트와 전투 등이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로함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다만 착한 과금 모델을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적인 리니지라이크 장르의 매콤한 과금 모델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서 유저들의 실망도 꽤 큰 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과금을 통해 아바타 변신 시스템을 뽑으면 사기적인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과금이 강제되는 부분이 아쉬웠고요. 게임성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매출과 인기 차트에 머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는 미니 히어로즈 리본입니다. 한국 서버에 정식 출시하기 전부터 이미 해외 서버에서 큰 흥행을 했던 미니 히어로즈가 7월 11일에 정식 오픈하며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에 올라왔는데요. 캐주얼하면서 깔끔한 카툰 그래픽의 수집형 RPG로 킬러, 딜러, 서포터 등의 다양한 영웅 캐릭터들을 뽑아서 육성시키며 스테이지를 밀어가는 재미 포인트가 되겠고요. 2D 횡스크롤 게임으로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 캐릭터들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탱커를 전면부에 배치하고 뒷라인에 딜러와 힐러를 배치해야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국 서버 오픈과 동시에 한국 전용 신화 캐릭터 이순신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10종류 이상의 다양한 쿠폰까지 뿌리고 있기 때문에 간만에 재밌는 방치형 게임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찍먹해보시길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주 구글 인기차트 1위는 무제 국산 무협 방치형 RPG입니다. 1위의 무제는 이미 예전에 무제 10대 고수라는 타이틀로 출시했던 무협 장르의 방치형 RPG 게임입니다. 무협 장르답게 보, 검, 권,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하며 뽑기를 통해 다양한 무공 스킬들을 획득하여 화려하고 강력한 스킬들로 적들을 처치하고 성장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모든 게 자동화로 유저가 따로 조작하는 부분 없는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취향을 어느 정도 타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예전부터 종종 한 번씩 인기 차트 1위에 오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 3주차 앱스토어 인기 차트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메탈 슬러그 각성, 4위 제로나인, 3위는 토탈 풋볼 24, 2위는 미니 히어로즈, 1위는 돌격 기사단입니다. 이번 주 앱스토어 인기 차트는 플레이스토어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특히 돌격 기사단과 미니 히어로즈는 양대 마켓 모두 인기 순위 상위권인 만큼 게임성과 재미는 보장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메탈 슬러그 각성 정식 출시했고 5위에 랭크인되어 있는 게 특이사항 되겠고요. 메탈 슬러그 각성 같은 경우는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오락실에서 게임했을 때 만나봤던 캐릭터들 이외의 캐릭터들도 많아서 좀 매력이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 슬러그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 3주차 플레이스토어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탑10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나홀랩 어라이즈, 9위는 젠레스 존제로, 8위는 리니지 W, 7위는 운빨 존망게임, 6위는 로얄매치, 5위는 화이트업 서바이벌, 4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3위는 라스트워 서바이벌, 2위는 로드9, 1위는 리니지 M입니다. 이번주 매출 차트를 살펴보면 기대작이었던 로드9이 출시와 동시에 매출 순위 2위까지 올라오며 좋은 흥행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요버스의 기대작이었던 젠레스 존재로가 9위까지 떨어지면서 조만간 차트 아웃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순위권은 없지만 쿠키런 모험의 탑이 13위, 명조가 33위, 최근 출시했던 기대작들이 매출 순위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나홀랩 어라이즈 제가 몇 주째 말씀드렸는데 다시 차트인 했고요. 아, 요즘 보면 모바일 게임이 기대작으로 출시를 해도 이게 뭔가 인기순위나 매출순위의 변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물 갔나 싶으면 또 이렇게 나홀랩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쿠키런 그래도 좀 할만한데 했는데 또 13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명조는 33위까지 갔어요. 네, 꽤나 하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 게임은 8월 30일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뉴포리아입니다. 뉴포리아는 국내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3D 전략 SLG 장르 게임인데요.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5인의 스쿼드를 결성하여 침략과 방어를 하며 영토를 넓혀가는 메인 콘텐츠들과 함께 다양한 퀘스트와 길드전 등등 재미 요소들이 있고요. 모바일과 PC 모두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즐기기 좋은 장점이 있고, 실시간으로 다른 플레이어와 진영 쟁탈전을 하며 자원을 수집하고 확장해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으로, 캐주얼한 그래픽으로 SLG 장르의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추면서도 재밌게 플레이하기 좋은 기대작으로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은 에그파티 이번주에 나오거든요. 거의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에그파티, 이번주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메탈슬러그 각성, 메탈슬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탈슬러그 각성까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7월 3주차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게임 순위와 매출 순위까지 살펴봤고 앱스토어 순위도 살펴봤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